안녕하세요. 다육도가입니다. 오늘은 시금치 무침을 맛있게 무쳐볼게요. 요즘에는 시금치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게 꽃피기 직전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. 된장 넣고 맛있게 무쳐볼게요. 이렇게 살짝만 데치면 맛있어요. 너무 많이 데치면 안 되고, 소금 한 꼬집 넣고, 살짝만 데치세요. 그러면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. 시금치 많이 데치면 맛없어요. 넣어서 한 바퀴 휘리릭 돌리고 바로 건지세요. 그래야지 맛있어요. 이렇게 썰어요, 썰어. 봄 시금치가 엄청 맛있다는 거 아시죠? 꾹 잘라가지고 두 단을 데쳤더니 꽤 많네. 이렇게 해서 무쳐가지고 삼삼하게 무쳐서 양을 많이 드세요. 이 시금치가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. 나물은 다 좋으니까 뭐든지. 고추, 배 갈라가지고 송송송 썼어요. 이렇게 넣어봐야 또 알싸하고 맛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아요, 그죠? 양념 된장을 이 시금치 두 단에는 된장을 한 숟갈하고 조금만 더 넣으세요. 그러면 간이 딱 맞을 거예요. 싱거우면 좀더 넣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깨소금. 간단해요, 아주. 참기름. 어제 짜왔거든요. 참기름, 2스푼, 고춧가루.
참치액젓. 지금 돈에 꼬소여가지고 냄새가 너무 고소해요. 시금치는 대부분 막 소금 넣고 무치잖아요. 그러지 마세요. 집에 된장으로 간을 해서 무쳐보세요. 참치 액젓 조금 넣고 고춧가루, 마늘, 대파 이렇게 쏭쏭 썰고 청양고추 좀 넣고요. 무치면 맛있어요. 먹어도 맛있잖아요. 된장으로 무치는 게 제일 맛있어. 나물은 뭐든지 냉이도 된장에 무치고요. 뭐든지 맛있는 나물은 돈나물은 된장에 무쳐가지고 먹어야 나물의 짙은 맛을 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옛날에 엄마들은 참 지혜로웠어요.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. 젓갈을 그렇게 많이 담아놓고 항아리에다가 땅에다 묻어놓고 우리 밥 반찬 해줬던 거 그런 거 보면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된장은 항상 담아서 시된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먹고 이렇게 무쳐주고 그러면 그렇게 맛있었잖아요. 옛날 엄마들이 소금 안 썼어요. 된장하고 간장, 집간장, 조선간장으로 무쳐줬지. 겉절이 같은 것도 한번 막 볼게요. 이게 왠지 너무 맛있어. 살짝 데쳐야 돼요, 이거는. 안 그러면 질겨져요. 맛있어. 여러분, 이거 꼭 이렇게 된장에다 무쳐봐요. 맛있어요. 시금치. 요즘 시금치는 꽃피기 전에 나온 길쭉한 시금치가 있어요. 큰 거, 길다란 거.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. 그거 사다 하세요. 한 달에 1,000원밖에 안 해요. 많이 내렸죠?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. 이렇게 무치세요. 안녕.